Yo yo yo, what's up guys? I'm back, Josh Bang Bang Bang. Bang Bang 친구들, 오랜만이죠? 끼모차이꿍. 제가 오늘은 카메라를 안 켤래 안 켤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요. 저의 구독자 분들 중 한 분께서 저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해 주셨는데, 와, 저도 이런 날이 오네요. 그쵸? 다 여러분들 덕분인 거 알죠? 끼모차이꿍. 일단은 긴말 필요 없이 바로 가보시도록 할게요. 고고고! 끼모차이꿍! 아, 너무 기대봐요. 저보다 못생겼어. 농담이고요. 아, 일단은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일단 남자 저의 팬이 계시다는 거를 알고, 와, 그만둬야겠다. 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어떻게, 일단 제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 제가 월 관련된 예. 그런 채널을 찾다 보니까 네네네. 유독 구독자가 적으시길래. 아, 그렇죠. 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일단은 남자네요. 예. 아, 남자고요. 아, 농담이고요. 일단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 별 말씀.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아, 일단 좀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대 초반에 워홀, 캐나다로 워홀을 오게 된 제이라고 합니다. 제이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이씨라고 한번 불러도 될까요? 아, 네. 제이씨.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이씨는 왜 캐나다에, 어떻게 해서 왜 오시게 된 계기가 뭔지. 아, 한국 사람들은 예. 너무 그 정해진 틀 속에만 사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크게 좋은 대학을 가고, 그쵸,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냥 정해진 틀에 맞춰가지고 사는 거. 네. 근데 저는 좀 인생을, 제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서 아, 캐나다에 오게 됐습니다. 저도 진짜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진짜. 그럼 캐나다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온 지 워홀 비자를 받고 워홀 비자 네, 6개월이 되었고요. 6개월. 그리고 저는 디시워셔. 어, 디시워셔라면 설거지. 네, 설거지. 아, 진짜 알죠. 정말 힘듭니다. 예, 아, 진짜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주방 보조. 주방 보조. 서빙 보조. 서빙 보조. 아, 그러면 거의 멀티잖아요. 아, 네, 멀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 거기 좀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례지만 어떤 지역에 계셨는지, 밴쿠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네, 밴쿠버는 아니죠. 그렇죠. 얘가 왜냐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한테 그 제보를 해주셨을 때 그 밴쿠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외곽적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딘지.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가 아,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기가? 아, 거기가 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 그게 맥도날드도 없고, 맥도날드도 없고, 티몰튼 없고, 티몰튼도 없고, 스타벅스도 없어요. 제 스타벅스 좋아하신 거 알죠? 네. 제 스타벅스는 솔직히 어느 전 세계를 가도 다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거조차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셨어요? 아니, 와, 이거 그러면은 외곽 지역이어도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다고 하니까 장점이 있겠죠. 급여를 많이 받았죠. 급여.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도대체 얼마 정도를 받으셨길래? 제가 캐나다는 2주마다 급여를 그쵸? 주니까 2주마다 받죠? 네, 2주에 제가 500불 받았습니다. 500불이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500불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걸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500불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떼고 안 떼고를 떠나서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5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러면은 한 달에 2주니까 한 달에 4주잖아요? 그럼 100만 원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마 일하는 시간이 낮으니까 적었으니까 그 정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닙니다. 노동 시간에 비해서 급여는 확실히 낮았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정확히 받은 급여가 뭐 한 1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딱 그래도 대략적으로? 네, 저는